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D Max 2019에 새롭게 추가가 된 오픈 쉐이딩 랭귀지 OSL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L은 소니 피처스에서 애니메이션 및 시각화 렌더링 작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쉐이딩 언어입니다. 오픈소스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더러 개발 업체들에서도 도입을 해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전반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 현재는 표준 쉐이딩 언어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니 피처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블렌더에서도 이 OSL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러의 V-Ray나 렌더맨 같은 렌더러에서도 OSL 파일을 가져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놀드에서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Max 2019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 OSL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맵 부분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SL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작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앤트맨과 같은 영화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도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OSL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보시는 OSL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OSL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은 OSL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알렘빅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3D Max 2019 버전에서 알렘빅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알렘빅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Max 2019에서는 이제 OSL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OSL 그 카테고리가 머티리얼 에디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서 OSL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OSL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O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티브 쉐이드 모드에서 연결이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일들을 변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Max 2019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머티리얼 에디터에 맵 부분에 OSL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의 OSL 파일이 있고요. 3D Max를 설치하신 분과 3D Max Update 2, 다시 말해서 3D Max 2019.2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OSL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한 100여 개 정도의 OSL 파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래그해서 사용 맵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OSL 언어를 좀 아신다고 하신다면은 직접적으로 OSL 맵을, 샘플 맵을, 예제 맵을 열어서 이렇게 바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져온 것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물쇠가 되어 있는데요. 가져오게 되면 이 자물쇠를 해제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연필 모양의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에디터를 OSL 에디터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OSL 파일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aria.com에서 지금 보시는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ria.com에서 OSL 파일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SL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OSL이라는 이제 파일이 있고요. 아니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코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에디터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맥스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있고요.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열었고요. 현재 렌더러는 액티브 쉐이드 모드의 아놀드고요. 레거시 모드로 우선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우선은 쉐이드를
머트리얼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놀드이기 때문에 머트리얼을 연결을 하고요. 배경에 관련된 부분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OSL은 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트리얼이 아닌 맵 부분에 가시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예제 파일, 예제 OSL은 여기 보시는 OSL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제 파일 바로 여기서 뭔가를 직접 에디터를 열어서 OSL을 넣거나 또는 OSL을 파일을 직접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OSL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여기 OSL에 대한 여러 가지 그 OSL 파일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직접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OSL 맵들이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OSL을 한번 불러와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OS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사용을 다른 그 렌더러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OS를 사용을 했다면은 가져와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재질을 적용을 하고요. 자,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재질이 들어갔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OSL에서 지금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자, OSL 에디터를 열었고요. 제가 OSL 파일을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OSL 파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VLA 홈페이지에 있는 이 OSL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쭉 긁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 컴파일을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메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에서 나온 메뉴와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한번 자, OSL 파일을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OSL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죠. 맵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머트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트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머트리얼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맵에서 우선은 노멀 값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멀 값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들어갔죠. 색깔을 좀 하나 넣어볼까요? 예, 붉은색으로 우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에서 이제 여기서 뭐, 사이즈를 조절을 하신다든가, 양을 늘리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저쪽에다 또 한번 또 추가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OSL 맵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했는데 OSL과 OSL을 또 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지금 자 메탈리스에다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죠. 메탈리스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배경을 좀
배경을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까매가지고요. 예. 인스턴스로 넣고. 자,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좀 강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 이 맵에 대한 뭐 강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미리 지금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만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색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OSL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멀티를 가져와 가지고요. 멀티를 가져와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으로 여기다 넣겠죠. 자, 여기 누르게 되면은 자, 비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연해졌다가 이렇게 진해졌다가 이런 부분들을 수치를 통해서 이 색에 대한 부분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좀 이렇게 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OSL에서 쭉 보시면은 OSL에서 자 풀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달아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풀 값에서 그냥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OSL 맵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 같이 OSL은 오픈 소스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특별하게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드들을 가져와서 아까 같이 에디터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 OSL 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파일은 제가 이제 리셋을 하고요.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실린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적용을 해서 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에 displacement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displacement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제가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하기 위해서 따로 아놀드로 하진 않고요. 여기서 그냥 액티브 쉐이더로 모드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캔 라인에서 작동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맵에 가셔서 자, 맵에 오픈 OSL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제너럴 맵에서 자, 여기에 오픈 맵 이렇게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에디터 창을 열고요. 자, 이 에디터 창에 아까 보셨던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그대로 컨트롤 C 그다음에 가져와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다른 코드를 가져왔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V 예,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던 코드하고 똑같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나중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디터 창을 여시고 여기 보시면은 Save OSL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또 가져다 쓰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코드식으로 저장을 따로 뭐 문서나 이런 곳에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맵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액티브 쉐이드 모드를 키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스에서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맵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넣었나요? 예, 이걸 넣은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지금 예. 예, 아, 이쪽에 강도를 안 넣어서 그렇네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맵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래쪽으로도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개수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액티브 쉐이드 모드인데 뷰포트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OSL 파일은 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꼭 머트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O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 OSL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맵으로만 지금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3D Max 2019에서 지원하는 OSL은 클로저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형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온 OSL을 적용을 했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다던가 아니면 아까 같이 적용을 했는데 에러가 났다던가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는 머트리얼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머트리얼로 되어 있다면은 요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맵 형식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3D Max 2019에 새로 추가된 OSL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